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공부했습니다. 유전자가 약 2만여 종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P53 유전자는 무슨 계획?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러면? 잊어버리셨구나. 잊어버리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을 때는요,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니까 잊어버리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하시면 이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P53 유전자는 종양 억제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자꾸 되려고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려고 그럴 때 억제력이 전혀 없었죠. 그냥 암세포 되고 싶으면 뭐예요? 돼버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그래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저 유전자가, P53 유전자가 작동을 어떻게 안 해요. 꺼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로 변하고 싶은 암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P53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켜지면 암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유전자에 대한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돼서 복구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유전자가 손상을 받아서 변질이 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변질이 된 유전자를 복구를 해주는 프로그램, 그 복구 계획도 있겠죠.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그 계획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어요. 창조주가 미리 그 프로그램을, 그 복구 계획을 짜놓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복구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길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계획도 다 해놨잖아. 그렇죠? T세포 안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그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죽이도록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유전자가 무엇만 받으면? 생기를 받아서 그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을 시작하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왜?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은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유전자는 변질된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유전자가 매일매일 변질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라는 아주 나쁜 물질이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된다면 유전자가 변질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포 그림을 보셨죠? 이거는 또 다른 세포 그림인데,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고 요게 세포 핵이고, 이 핵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뭐예요? 염색체예요. 그렇죠? 염색체는 실뭉치, 실은 유전자. 염색체는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뭘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당분이, 여러분이 쌀밥을 잡신다, 감자를 먹는다, 고구마를 먹는다, 이렇게 돼서, 이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면, 이 당분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에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당분이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죠. 그렇죠?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 산소도 최종 목적지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면 산소하고 이게 옥시전, 이게 산소예요. 이거는 글루코스, 당분. 그래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요. 어디로? 미토콘드리아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절합니다. 아시겠죠? 쓰러져요. 그래서 당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지지직. 이게 무슨 원리하고 똑같으냐면 자동차 엔진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요즘 이제 전기차가 자꾸 생기니까, 전기차는 이미 전기를 배터리에 뭐예요? 충전이 돼 있잖아요. 차는 결국 뭐로 가는 거예요?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늠늠하게 탁. 예? 그래서 이 엔진으로 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엔진 붙였다고 차가 지절로 가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그 엔진에서 뭐를 태워? 휘발유를 태워야 돼. 가솔린을 태워야 돼. 가솔린을 태워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발전해. 아시겠죠? 그래서 차가 뜨끈뜨끈해지고, 헤드라이트 불도 켜면 불도 밝아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바로 발전소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엔진을 시동을 착 켜면, 시동이 뭐예요? 시동이 스파크야. 치치칙 하면 휘발유하고 산소하고 있는 데다가 치치칙 하면 팍팍팍 연소가 돼. 그래서 그거를 내연기관이라 그래, 엔진을. 그래서
안에서 연소를 시켜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전기 힘으로 이제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전기차는 이미 전기를 충전해 버렸으니까 엔진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스파크가 와야 돼. 스파크가 오면 이제 우리 몸이요 아주 놀라운 기계예요. 예, 아주 과학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분이 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가솔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라는 자동차의 뭐 엔진이야. 이 엔진 안에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제 스파크를 준다는 것은 시동을 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이 돼. 에너지.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되어야만 이게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뭐가 통하고 있게?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전류는 어디서 생산됐냐?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탁 끊기면 어떻게 돼? 그건 올스탑이야. 심장도 안 뛰고 다 타서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안 탈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안 타요? 스파크가 안 들어와. 스파크가 안 들어오면 안 터지. 그 스파크가 뭐게? 그게 생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강력한 생기가 들어오면 더 잘 타고 생기가 찌질하게 들어오면 잘 안 타고 생기가 어떻게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안 타. 안 타면 어떻게 돼요? 안 타면 쓰러져요. 죽어요. 그걸 기절이라 그러잖아요. 생기가 끊겼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기절해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렇게 보면 작전상 기절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 참. 네. 여자가 기절할 때는 목적이 뭘까? 남편을 혼내주려고. 너 고생 좀 해봐. 내 기절해버릴 거야. 그래서 기절하기 직전에 어떤 여성들은 기절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예. 절대로, 사람이. 예. 그러면 남편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다시 안 그렇게, 다시 안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작전상 기절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거의 비슷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이제 생기가 와서 태우면 부산물이 생겨요. 예. 이제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를 태워도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겨, 부산물이. 그렇죠. 예. 연탄을 어떻게 태워도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지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 그건 다른 걸 태우면 뭐예요? 뭐, 장작을 태우면 탄산가스. 일산화탄소는, 이제, 왜 지독하냐고 하면, 탄산가스는 탄소 원자 한 개에 산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CO2라고 써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예, 네, 산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한 개밖에 없는 산소는 아주 지독해요. 이 산소들의 성격이 있어요. 산소들은 뭐 하고 싶어 해요? 상대방을 변하게 만드는 게 산소예요. 그, 산소가 자기와 만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 산소는. 그것도 아주 나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소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무슨 작용? 그걸 산화작용이라고. 그건 산소의 성질이야. 그래서 산소는, 이제, 원래 다른 탄소나 이런 건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근데 이 산소라는 거는 혼자 놀 줄은 몰라. 아시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만 봤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러붙어요.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배가 망신시켜. 아시겠죠?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혼자서 못 있어.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남자라도 그럼 자기를 두드려 패도 그런 남자라도 뭐예요? 붙잡아야 돼. 네, 그럼 맨날 얻어 맞고도 같이 살아. 그러면서 못 살게 해가지고 다 망가뜨리는 그 이 산소 원자의 성질은 그런 여자 같아.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네. 자, 그래서 산소는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뭐예요? O2. O2는 O하고 산소가 두 개 붙어야만 그래도 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산화작용은 해. 근데 이 O가 혼자 있을 때는 이 산소가 죽으려고 그래요. 탁 치는 대로 변질이. 그러니까, 탄산가스는 그렇게 사람을 금방 죽이지 못해요. 탄산가스는 O가 두 개니까, CO2니까. 아시겠죠? 근데 일산화탄소는 CO거든. 이거는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흡입하게 되면 그냥 세포를 다 산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도 활성산소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반드시 당분을 태워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 활성산소라는 이 아주 나쁜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산소
라는 말은 이 산화작용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산소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해산소라고 불러요. 유해산소. 해로운 산소라는 말이죠. 이제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자꾸 생산돼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뒤에 끊임없이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생산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결국 무슨,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무슨 지랄을 하느냐고 하면 산소는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상대방마다 뭐예요? 다 변질시키니까, 해치니까. 자, 뭐를 무슨 변질을 시키냐고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려 산화시켜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켜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를 생산해내는 건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정상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약 200에서 300개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다 부셔요. 부셔가지고 300개가 돼야 정상인 세포 속에 100개, 80개, 50개 이렇게 되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 아이고 힘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아이고 기운이 없다. 뭘 먹으면 될까? 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기운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활성산소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포를 만들었을 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알았게 몰랐게? 알았죠. 그럼 알았다면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예, 네. 알았다면 이 활성산소 처리 장치를 해놨겠죠. 예, 네. 다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뭐예요? 벌써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어떤 병이 있더라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라면 다 이미 장치가 돼 있어.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서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막이 손상이 가면 세포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포 금방 죽는다면 무슨 현상이 빨리 일어난다? 노화의 현상이죠. 세포 빨리 죽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빨리 늙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실제로 물질적으로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다 생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매일매일 언제든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해놨을 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 이런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저 노란색 물질이 활성산소를 생기는 쪽쪽 어떻게 없애버린, 파괴해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놨어. 여기 이제 SOD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SOD를 생산하면 이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이 SOD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버리냐 하면 이 SOD가 여러분의 건강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뭐가 되어버려? 네, 물과 산소로, 물과 산소로 이걸 활성산소를 해독한다. 는 말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활성산소를 이렇게 완전히 물과 산소로 해체시켜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고 있더라도 우리는 활성산소의 해를 입지 않도록 돼 있어. 여러분의 암 유전자가, 변질된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려면 일단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시킨 주범이 뭐예요? 활성산소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처리되도록 돼 있어. 자,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된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노란색 물질 SOD만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는 문제 없어. 그런데 이 SOD가 생산이 잘 안 되면 여러분은 암에 걸렸으면서도 계속 유전자들은 활성산소에 뭐예요? 피해를 계속 입고 있어. 그래서 활성산소가 계속 와서 유전자를 공격하는데 이제 SOD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암 유전자, 변질된 암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SOD라는 물질이 생산되려면 이 노란색 유전자,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게 이 유전자가 켜지면 SOD가 생산이 돼. SOD가 생산만 되면 활성산소는 맥을 못 준다니까. 그렇게 장치가 돼 있어. 그런데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이게 막 유전자를 막 때려 부시는 거야. 변질시키고. 그러면 이 SOD가 생산이 안 될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지, 생기를, 결국 생기야. 여러분, 제가 앞으로 질문할 때 무조건 생기라고 답하면, 예. 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기라는 답을 안 해, 이상하게. 뭐, 새로운 게 있는 모양이지, 오늘.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속상해 죽겠다, 또 어쩌다, 억장이 무너진다, 이러고 있으면 계속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는 어떻게? 기가 막혀, 생기가 막혀, 꺼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활성산소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 그러면,
찌그러진 변질된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찌그러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이제 활성산소라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버릴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활성산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미 변질된, 내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있을까, 안 있을까? 있어요. 있죠. 자, 이제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전자. 오늘 아침에 배운 유전자. 유전자는 두 줄이 있고, 그 두 줄 사이에 몇 가지 물질? 네 가지 물질. 그 네 가지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염기라고 부른다. 염기.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모든 글자는, 글자 한자 한자는 부호에 불과해요. 그 부호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그렇죠? 그렇죠? 이 상구. 이건 한글을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이상구야. 그런데 이 배열을 바꿔. 여기 있던 이형을 여기다 올리고, 여기 있던 시옷을 일로 내리면 뭐예요? 이상구가 이상한 놈이 돼. 악구가 돼, 악구. 악구는 어떤 놈일까? 이상구는 그럴듯한 놈 아닙니까? 악구는 뭐예요? 맨날 그런 놈처럼. 그 보세요. 글자는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지잖아요, 뜻이. 그래서 유전자도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의 배열 순서, 배열 서열. 그래서, 염기를, 염기 서열. 이 염기 서열이란 말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병원 가서 폼 잡고 싶다면.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제 여러분 병원에 가셨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좋은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참 무식한 소리죠. 간이 나쁜 것 같아서. 뭐, 나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다 무식한 소리야. 이제 안 좋거나 나쁘다는 것은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염기 서열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아시겠죠? 글자 순서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적어도 뉴스타트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 간에 염기 서열의 문제.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요, 와, 이 여자 뭐 잘 아는 여자 같아. 조심해서 봐줘야 돼. 아니, 그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공부를 좀 했죠. 무슨 공부요? 그럼 뉴스타트 공부를 했습니다. 염기 서열.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염기 서열은
이 두 줄 사이에 배열되어 있는 이 쌍을 이루고 있죠.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전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무선식 구조, 네, 조립식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활성산소가 와서 때렸어. 그러니까 이 DNA, 이 염기가 어떻게 됐어요? 예, 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못 써요. 이제 이렇게 되면 변질이 시작돼. 아시겠죠? 응.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복구를 해야죠. 이대로 나누면 안 돼요. 이대로 나누면 이 유전자는 전혀 작동 안 해요. 꺼져버리고. 변질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복구하려면,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나 어떤 다른 발암 물질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예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예상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물어, 왜 암이라는 병을 생기게 했을까?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요. 그 왜 하나님이 알았을까? 네? 그렇죠. 이 지구상에다가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틀림없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 그리고 SOD, 저 노란색 물질도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때문에? 기가 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왜 기가 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까? 여러분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래서, 여러분, 성경이란 게 필요해요. 왜 인간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을까? 성경이 없으면 답이 없어. 왜요? 그래 놓으면, 이제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보가 돼버려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면 좀 뭐예요? 실하게 만들어서 이런 암 같은 거 안 걸리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쪼다가 돼버리는 거야. 성경 없으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속상할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이제 이런 거를 배워야 돼.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쭉 보시면.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힌트만 잠깐 드리고 지나가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미가엘과 그 미가엘의 천사들은 이렇게 돼요. 용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큰 용, 뱀, 민은 어디로 쫓겨났다? 지구로 쫓겨났다.
그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단의 용, 사단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뭐요? 마찰이 생겼다는 거죠. 서로 주장하는 게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사랑이야. 어쨌든 사랑해야 돼.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돼. 만약 사랑에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에 조건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조건적인데 조건적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뭐예요? 들어주면 나는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이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 그게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들어주면 사랑. 그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기적이라는 말이야. 이기라는 말은 뭐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지. 그래서 인간 우리 모두는 이상구 박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조건적으로 태어났어.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하나님을 볼 때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 안 돼. 무조건적으로 그래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돼? 불안해. 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데모하고 이러면 하나님 그래도 난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 정부를 운영을 할 수가 하면 안 되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요. 근데 박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인간의 사고방식이 철저히 다 무선적이요. 조건적. 네가 내 시킨 대로 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 욕심. 그러니까 싸워 안 싸워?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렇게 됩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건적으로 사랑해 오라!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조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는 무슨 한계요? 사랑에 대한 한계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피조물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었다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반기를 들 일이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 우주는 분열되게 돼 있어. 사단 쪽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조건적이 옳습니다. 하는 쪽으로 붙는 천사들이 있을 거고. 아,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분열된 상태야. 아시겠죠? 이 분열된 상태에 있는 우주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분열한 대로 계속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우주는 지금 통일되어야 될 상태, 곧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딱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자, 하나님은 경륜의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늘과 무엇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 땅은 이 지구에 있는 것. 지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그런 놈 가만 놔두면 안 돼. 네, 그게 우리 같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라도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러면 조건적인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돼. 이것이 우주 하늘의 전쟁의 이슈였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신 분이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무조건적 사랑. 예. 네. 그죠?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뭐 시키는 것이다?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통일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자, 여기는 누구를 보냈다고 땅으로? 예,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천사들을 여기다 보냈어. 그 천사들이 지금 이제 악령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 천사들, 그러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의 생각이 옳으냐?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를 판결을 내야 돼. 그렇죠? 어느 쪽이 옳은지.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옳은지를 나타내 보려면 이 사람이란 걸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구에 태어나서 선택을 해야 돼.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요?
내가 태어난 그대로 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우린 다 선택. 이미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뭘 선택했어요? 조건적인 쪽을 선택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적 선택을 한 그들의 뜻이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 됐어. 자, 그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야. 왜? 우리는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도 무선적으로 변질돼 버려서 조건적으로 변질돼서 생각 하나하나가 조건적으로 따져.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생각이 뭐요? 조건이 달라. 그러니까 싸워 안 싸워? 예. 그러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개사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게 아니야. 죽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고. 우리 조건적인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죠? 행복한가 싶으면 뭐예요? 그 다음날 또 싸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렇죠? 인간이니까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SOD를 만들어 놓고 다 해서 이제 병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다시 살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장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지구상에 창조해 놓으면 이렇게 고생 바가지로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요, 안 해요? 우리는 억울하기 짝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야.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여기에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조건적 사랑이 옳지 않다. 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린 다 죽는다는 것. 그것 조건적 사랑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 예. 네. 그것을 증명해야 돼. 하나님은. 네. 그래서 인간이 일단, 어느 정도 좀 살아있도록은 이제 허락하고 계시지만, 조건적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싸운다고.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변질돼 있는 상태에서 질병이 이제 암이 생긴 상태에서 뭐를 받아들여야 된다? 생기를 받아들인다. 그 생기는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실험실 중에서 가장 좋은 실험실이 뉴스타트라는 실험실이다. 여러분,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석가모니는 뭘 깨달았냐 하면,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이거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는 그럼 이 고통은 어떻게 생겼으며, 여러분, 그 석가모니라는 인간이 그 원인을 캘 수 있을까요?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줘서 기록한 선지자들의 책에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서 발생되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들한테 미안하게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예. 얘들이 결국 그게 우주 하늘의 전쟁, 그 사단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한 사단 때문에 이런 우주를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주 통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놀라운, 우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없으면 우주 통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우주 통일을 시키는 과정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힘들어. 왜 우리가 암 걸려서 막 고통받고 이런 꼴을 하나님 볼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 통일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써.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주 통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통일을 위한, 우리는 지구로 파견된 특공대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우주 통일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시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무가 있어. 우리가 잘나서 부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돼. 하나님의 책임이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것도 하나님이 다 지금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다시 보낼 때 너희들 다시 부활해서 여기 와 보면 너희들이 다 이해할 거야.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책임임을 확실히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우리의 죽음 대신에 자기 아들의 아들을 죽일 것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했어. 우리가 할 것은 뭐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아, 그러면 뭐 오늘 죽어도 야, 없어요. 오늘 죽어도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느긋하게 에? 그래서 뉴스타트 주제가는 뭐예요? 걱정은 모두 벗어. 걱정 다 해결돼요.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몇 년은 아무 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사는 몇 년 동안은 이런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가지고 다른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럴 일만 지금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있어 없어? 그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성경은 탁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뭐 별로 뭐 이런 성경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은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화롭게 못 산다고 불평할 일 뭐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고생이 돼도 어떻게 문제는 다 하늘에서 해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게 믿음,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지. 예, 이거는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해도 이게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믿어서 암이 날래요. 이런 거짓말을 안 믿어서 암 안 날래요. 거짓말이라도 믿을만 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면 이 거짓말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절대로 거짓말로 나타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이 복음만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야, 보세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박수 치는 사이에 지금 유전자를 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세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암세포 나와, 이 새끼들 어디 갔어? 이때까지 빌빌하던 T세포들이 깨어나서 암세포 나와.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다. 맞잖아. 너무너무나 맞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자, 여기 이제 활성산소가 와서 쳐서 망가졌다. 그러면, 일단, 이런 망가진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아, 상구의 간세포의 어느 어느 부위에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활성산소로 망가졌구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화처럼 그렸는데 이게 물질이지 소방관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 소방관 아저씨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소방관 아저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자 전체를 검사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런 망가진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인식을 탁 해요. 하면, 이 소망한 아저씨는 특별히 이 아저씨하고는 좀 다르죠. 이 아저씨는 이제 이빨이 별로 발달해 있지 않는데, 이 소방관 아저씨는 이빨이 잘 발달해 있어요. 그 왜 소방관 아저씨는 이빨이 발달해 있냐고 하면 이 망가진 이 DNA를 어떻게 잘라 먹어야 돼. 예, 잘라 먹어야 돼. 예, 꽉 잘라 먹었습니다. 잘라 먹고 나면 이게 이제 순서대로 돼야 돼요. 예, 잘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는 이 잘려나간 이 노란색 DNA, 노란색 부속품, 꼭 같은 부속품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노란색 DNA 부속품을 이제 갖다 어떻게 소방관 아저씨가 잘라 먹은 그 부위에 어떻게 그 부속품을 새로 집어 넣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부위, 이 잘라 먹어진 이 부위를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예요. 첫째 문제는 지금 이 DNA, 이 부속품 종류가 몇 개예요? 네 개예요. 종류가 네 종류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속품을 골라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 네 개 중에 어느 건지를 어떻게? 맞는 거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네 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죠. 그렇죠. 네. 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찌그러진 것이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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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지. 여러분, 이런 DNA 쌍쌍이 세포 안에 몇 쌍이 있냐고 하면, 30억 쌍이 있습니다. 30억 쌍. 세포 한 개 안에. 그러면,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거를 갖다 끼워 놓을, 새 부속품을 끼워 놓을, 그 곳이 어디냐를 찾으려면 30억 쌍을 다 찾아 댕겨야 돼. 그러니까, 딱 맞는 곳에
찾아가서 부속품을 딱 끼워 넣을 수 있는 확률은 몇 분의 1이에요? 30억 분의 1이야. 이거는 30억 분의 1이야. 그러니까 4분의 1 확률에다가 30억 분의 1 확률을 곱하면 몇 분의 1이에요? 120억 분의 1이에요. 이거를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떻게 탁 샥탁 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세포 안, 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는 알지도 못해. 망가진 유전자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그거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탁 갖다 끼운다. 네. 자, 그러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은 이런 소방관 아저씨도 만들어 놔야 돼, 안 만들어 놔야 돼? 그 소방관 아저씨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다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도 만들어 놔야죠. 그러니까 얘들 소방관 수리관 아저씨들이 생산이 되려면 그 유전자들이 켜져야 돼. 유전자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생기만 받으면 돼. 그 생기만 받으면 되도록 하나님은 다 장치를 해놨다고. 알겠죠? 네. 하. 자, 이제 그래 놓으면 다 끼어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마무리공 아저씨가 있어. 이제 모든 여러분 집 지어도 맨 나중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마무리 다 해야 돼. 네. 마무리공 아저씨가 어때가 자인 수리공 아저씨는 탁 여기 이제 DNA 부속품을 끼워 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공 아저씨는 뭘 갖고 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가지고 착 여기 끼워 놓은 부분을 착 바느질 해가지고 꺼내면 전혀 망가지지 않았던 유전자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의사들은 이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지는 줄도 몰랐고, 또 이제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것도 몰랐고, 변하면 복구될 것도 몰랐고, 이런 몰랐던 것이 다 이제 현대 의학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놀랍게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그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은 뭐 이것저것 다 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뭐요? 내가 너희들이 다 암이 생겨도 내가 다 복구할 거야. 복구할 권리가 있어. 왜? 내 아들이 너희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이제 내 거야. 내 거니까 나는 복구시킬 수 있어. 복구시킬 권리가 있어. 그래서 최종 복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을 몸이야. 우리는 죽을 몸. 죽을 몸을 어떻게? 죽을 몸은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본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를 봐도 다 우리는 몰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회복시켜 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수록 우리는 생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생기를 더 많이 받을수록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낫는다고 선고를 받았던 암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로는 말씀으로는 그 진리로는 낫는다는 놀라운 현상을 체험할 수 있으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볼 때, 이야,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구나. 그거는 사랑인 척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자기중심적 이기적 생각과 욕심에 불과하구나. 이기심과 욕심은 결국 사망이구나. 그래서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사망인가를 밝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이 지구상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그, 질병과 투병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되든 이 땅 위에서 결과는 어떻게 되든 일단 그것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승리다 이 말이에요. 승리. 예.